맹약 성병 위에서의 관전,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결투. 그리하여 지휘자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들을 정렬했을 때 트로야인들은 새떼처럼 소리 지르고 요란하게 나아갔다. 그 광경은 마치 두루미들이 겨울과 큰 비를 크게 소리 지르며 오케아노스의 흐름을 향해 날아가서는 퀴그마이오이족에게 사륙과 죽음의 운명을 안겨주려고 이른 아침부터 무자비한 싸움을 시작하며 하늘 밑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를 때와도 같았다. 한편 아카이족은 노여움을 몰아쉬며 말없이 나아갔고 마음속으로 서로 돕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남풍이 목자에게는 반갑지 않지만 도둑에게는 밤보다 나은 안개를 산마루에 내리솟아 돌팔 매질할 수 있는 거리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와 같이 꼭 그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밑에서 구름 같은 먼지가 일었고 그들은 신속히 들판을 가로질러 앞으로 나아갔다. 양쪽 군사들이 마주 달려 서로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트로이아인들의 선두가 나섰다. 그는 어깨에 표범 가죽을 걸치고 구부러진 활과 칼을 맸는데 청동다리 박힌 창 두자루를 휘두르며 아르고스인들의 장수 가운데 누구든 좋으니 자기와 1대1로 사생결단 전투를 하자고 도전했다. 그가 무리들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을 보자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는 내심이 반가웠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꿀 달린 사슴이나 야생염소 같은 큰 짐승의 사체를 발견하고 반가워 덤벼들 때와도 같았다. 그리하여 사자는 날랜 개들과 건장한 젊은이들이 공격해오는데도 그것을 개걸스레 먹어치운다. 그만큼 메넬라우스는 자기 눈으로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를 보자 반가웠으니 죄인을 응징할 수 있으니라 믿는 것이다. 그는 무구들을 갖춘 채 전차에서 즉시 땅 위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그가 전 선두에 나타나는 것을 보자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는 간담이 서늘에 지어서 죽음의 운명을 피해 전우들 무리 속으로 도로 물러섰다. 산골짜기에서 뱀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 뒷걸음치며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도로 물러설 때와 같이 꼭 그처럼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겁을 먹고 용맹스러운 트로이아인들 무리 속으로 물러섰다. 그를 보고 헥토르가 모욕적인 말로 꾸짖었다. 가장스러운 파리스여, 외모한 결정하지 계기에서 미친 유혹자여,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거나 장가들기 전에 죽었어야 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이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멸시받느니 그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장발의 아카이족은 멀쩡한 내 외모만 보고 너를 우리의 선봉장인 줄 알았다가 너 마음속에 아무런 힘과 투지가 없음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겠지. 그런 주제에 감히 충실한 전우를 모아가지고 바다를 여행하는 함선들을 타고 대해를 건너가 이방인들과 사귀다가 워낙 먼 나라에서 창수들의 며느리인 미인을 데려와 너 아버지와 도시와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을, 적에게는 기쁨을, 그리고 너 자신에게는 굴욕을 안겼단 말이냐? 어서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와 맞서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어떤 천사와 꽃다운 아내를 너가 빼앗았는지 알게 되련만
너가 먼지 속에 낯 인구는 나리는 너의 키타리스도 아프로디테의 선물도 그리우듯고 너 머리털과 외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트로이 여인들은 정말로 겁쟁이들이다. 그렇지 않았던 그들에게 수많은 해악을 끼친 너는 벌써 도로옷을 입었으니라. 그에게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대답했다. 헥토르 형님, 형님이 날 꾸짖은 것은 당연하고 부당하진 않소. 형님이 마음은 언제나 도끼처럼 굽힌 줄 모르지요. 선제를 솜씨 있게 다듬는 목수의 손을 들려 그의 팔 힘을 올려주며 나무를 깎아 나가는 도끼처럼 말이요. 그만큼 형님의 가슴속 마음은 겁을 모르지요. 하지만 황금의 아프로디테의 사랑스러운 선물은 비방하지 마시오. 신들이 손수 내리신 영광스러운 선물은 절대로 물리쳐서는 안 되며 또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싸우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다른 트로이 여인들과 가유족은 모두 안치고 그 한가운데에서 아리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와 내가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걸고 싸우게 하시오. 그리고 둘중 누구든 이기고 우세한 자가 당연히 모든 보물과 여인의 집으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위와 굳은 맹약을 맺어 우리는 기름진 트로이아 땅에서 살고 저들은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와 미인의 고장 아카유족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그 말을 들은 크게 기, 듣고 기, 크게 기뻐하며 반복판으로 나가 창대의 한가운데를 자꾸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을 제지했고 그러자 그들의 모두가 앉아 그러나 장발의 아카유족은 활을 당겨 그에게 화살을 겨누고 돌을 던졌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큰 소리를 쳤다. 멈추시오 아르고스인들이여 쏘지 마시오 아카유족의 젊은이들이여 툭으로 번쩍이는 헥토르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요.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전투를 중지하고 곧 잠잠해졌다. 그래서 헥토르가 양군 사이에서 말했다.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 바디를 댄 아카유족이여. 그들은 내게 귀를 기울여 그로 인해 이 시비가 벌어진 알렉산드로스의 말을 들으시오. 그가 말하기를 다른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유족은 모두 그들의 훌륭한 무기들을 풍요한 대지 위에 내려놓고 그 한가운데에서 그 자신과 아레스의 사랑을만 받는 메넬라우스만이 헤넬레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고 하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누구든 이기고 우세한 사람이 당연히 모든 보물과 여인을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우위와 굳은 맹약을 맺으라고 하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들 한 흐드 가운데에서 목청 좋은 메넬라우스가 말했다. 그들은 내 말도 들어보시오. 난 누구보다도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오. 하나, 이제 드디어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유족이 서로 갈라설 때가 된것 같소. 그동안 그들은 알렉산드로스가 먼저 시작한 내 싸움 탓에 고생을 참 많이도 했소이다. 우리 둘중 죽음과 운명이 기다리는 자가 누구든 그 자는 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체 없이 갈라서게 하시오. 그대들은 태양을 위하여 흰 숫양 한 마리와 검은 암양 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제우스를 위하여 우리도 따로 한 마리를 가져오겠소. 그리고 그대들은 위대한 프리아모스를 데려와
그가 몸소 맥약을 맺게 하지 하시오. 그의 자식들은 오만불손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니까 이는 누가 방자하게도 제우스의 맹약을 파기하기는 일이 없게끔 하지는 것이오. 젊은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들떠 있지만 노인은 어떤 일에 개입하든 앞뒤를 재는 까닭에 쌍방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미련이지요. 이렇게 말하자 아카유족과 트로이안들은 서로 고통스러운 전쟁이 중단되리라 믿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말들을 한 줄씩 차례차례 뒤로 물리고는 전차 위에서 뛰어내려 무구들을 벗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촘촘히 붙여 땅 위에 내려놓으니 그 사이에는 빈틈이 거의 없었다.